오늘 저희 문화저널 21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문화예술 명품 국제 브랜드와 제작에 따른 한국 문화예술 포럼 창립식에 귀하신 시간을 내어주셔서 참석하여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 세계 경제 규모는 10위권에 이르고 있고 문화예술적 감각으로도 아주 뛰어난 감성을 지닌 국민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에 합당한 세계적 문화예술 명품 브랜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국격 제고를 위해 국가 브랜드위원회가 설립된 지도 어느덧 8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국격을 높이는 데는 문화, 산업, 외교 등 어느 한 부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국가 브랜드위원회에서 효율적인 국가 브랜드 제고 활동을 위한 선택과 집중을 전략하에 5개 분야의 10대 우선 추진 과제를 발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국가 브랜드위원회는 결국 우리가 가진 실체의 종합을 통해 평가되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문화는 세계 우리를 알리고 대한민국이 매력적인 나라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데 가장 호소력 있고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전통문화와 현대문화를 포함하여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문화상품을 찾아내고 이를 확산시키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내세우는 마음은 긍정적인 에너지이겠지만은 지나치게 국수주의로 빠질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를 경계하는 마음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닌 남의 시선에서 우리 것을 바라보는 노력, 상대방에게 우리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 문화의 장기적인 생명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국내 많은 문화예술 전문가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열정으로 오늘 제1회 한국문화예술 포럼에서는 문화예술을 통한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방향과 그 구체적인 실행 전략에 대한 성과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세계 15위권에 속해 있고 그것뿐만 아니고 교육권은 세계 9위라고 하는데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성공한 나라죠. 갑자기 성공한 나라인데 그러면 한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 많은 나라 사람들이 떠오르는 이미지는 한국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로 외국에 가지고 나가는 것은 전통문화 쪽입니다. 왜냐하면 외국하고 차별화시키고 그럴 수 있는 분야 그렇기 때문에 또 자연적으로 나가서 우리 문화를 알리고 있는 것은 대중문화 쪽입니다. 단지 이제 우리 문화를 어떻게 명품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국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를 대중화를 바라보고 우리의 강점이 뭐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는 고민이 많이 나가야 되는데 그 고민은 그냥 한국도 고민도 아니고 외국 사람 입장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릅니다. 이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 우리나라 이미지를 그대로 표현시키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자손들은 지금 우리나라가 이루어오는 그런 그 억정스럽게 이루어오는 것을 더 이상 유지시키지 없다는 그 위기 시대에 만드는 것이 국가 브랜드 위원회고 그런 것에 관련이